아니 선물을 하기에는 아이고 저희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니 선물 드리려고 이거를 하나씩. 아 그래요? 네. 요거는 저희가 사드리는 거예요. 진짜요? 네. 어머 어떡해. 요거는 저희가 하나씩 이제 이별 선물로 어떡해. 하나씩 우산 선물해 드릴까? 응어 이건 더 커. 원사님 정말 크다. 아드님한테 딱인데? 우리 아들. 예. 우리 아들 사주기 너무 아까워. 근데 아니 선물을 하기에는 아이고 이것도 멋있다. 저 크네요 그거 굉장히. 이거 이런 색깔. 아 손으로 안 하고 이거를 다친다. 어. 어 그래요? 어디? 팍. 하고. 오 너무 넓고. 다시 버튼 누르면. 오. 좋아요. 이게 켜는 지지만 어무려지는 건 처음 보는 거 같아요. 그래요. 우산 가게 가보신 적 있어요? 한국에서? 아니. 우산 가게는 없죠. 가게가 없죠. 그죠? 그냥 네네 펜시점에 그냥 가면 맞아. 우산 그냥 있고. 편의점에 있고 그냥 네. 비닐우산. 그 대신에 여기는 그 우산 전문 가게들이 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잘하는 장인이 있다는 건데 그런 거죠? 다양한 브랜드 있으니까 한번 현지 가보실까요? 아 그래요? 네. 엄브렐러 킹. 우산 가게 처음 볼 수 처음 봤어요. 우산 반 있다니. 오 마이 갓. 우산. 아, 우비. 우비. 이런 것도 그럼 더 낫겠다. 우리. 정말 이쁘다. 우비도. 방수. 방수. 그러니까 아주 멋스럽지만 약간. 아, 오토바이 같은 거 타려면. 아, 맞아. 그렇구나. 어머, 우산 너무 이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비도, 어머, 이거 우비도 너무 패션으로, 어머, 이쁘다. 어머, 이런 것도 너무 이쁘다. 멋있다. 회사님, 이거 접이식 우산인가봐. 이런 거 먼저 보자. 어머, 너무 이쁘다. 진짜 작네요. 이것도 너무 작아. 휴대용으로도 너무 작다. 어머, 이거 너무 귀엽다. 너무 작아. 가벼워, 너무 가벼워요. 그냥 필통 정도. 이게 양산 개념도 되는 거잖아요. 양산 개념도 돼요? UV 차단해주고. 그러니까. UV 차단? 네. 하나 사야겠다. 햇빛이 세니까. 그래요? 어머 너무 가벼워. 평소에 들고 다니면 우산 또 고추장 들어가지고. 근데 작지 않죠 생각보다는. 작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두 색깔이 투톤. UV. 맞아. 선 자외선 차단. 까만색은 자외선 차단. 양산이에요. 그럼 이게 우산이 아니고 양산이라는 거예요? 같이 겸용이라는 거죠? 햇빛도 세고 비도 많이 오니까 둘 다 기본적으로 다 돼 있어요. 아 그래요? UV 차단된다 그러고? 아 이건 정말 특이하다. 이게 근데 지금 양산 겸 우산인 건가요? 네. 그래서 안쪽이 까만색인 거예요. 이쁘다. 이런 데부터 달라요. 이건 더 커. 원사님 정말 크다. 접이식인데 엄청 크죠? 엄청 크네요. 이건 뚱뚱한 사람도 체가 큰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 아드님한테 딱인데? 우리 아들. 예. 우리 아들 사주기 너무 아까워. 근데 아니 선물을 하기에는 아이고 이것도 멋있다. 저 크네요 그거 굉장히. 이런 색깔. 아 손으로 안 하고 이거를 다 친다. 그래요? 어디? 팍. 하고. 오 너무 넓고. 다시 버튼 누르면. 오. 좋아요. 이게 켜는 지지만 어무려지는 건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자동으로. 이게 그리고 굉장히 짱짱해. 나 이거 사고 싶어. 그리고 안쪽에 살 부분, 우산살이 태풍화도 안 뒤집어진대요. 오히려? 우산살 봐. 와, 대단하다. 대만 사람들 다 우산 이거 무슨 장인. 한땀 장인의 손길이. 태풍이 한 달에 한 번씩. 태풍이 이렇게 돼서 여기도 정말 이 살이 다르네요. 오, 네네. 버튼을 눌렀어. 우린 작가 습관이 됐어. 이게 1년 동안 무상수리예요. 그냥 고장나면 계속 고쳐줘. 아니, 그거 태풍 불고 이러는 건 아닌 게 아니라 한번 들고 나갔다가 부셔지면 와갖고 고치고 더 효율적이지, 더 싼 거지. 그렇게 따지면. 1년 동안 고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갖고 가면 땡인데. 태풍도 견딜 수 있다면 또 한번 믿어볼 수도 있지. 그렇죠. 이런 걸 다 AS를 해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고장은 다 해주고 찢어지거나 그런. 그리고 이런 데가 제가 잘은 모르는데 중간에 이런 거가 있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거. 맞아. 이런 거는 저는 우산 이렇게 보면 이런 건 없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이렇게 다 해놨네. 중간 지지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견고하고 탄탄한 거지. 진짜. 여기는 의미가 있네. 왜냐하면 비가 우기가 많고 태풍 이런 거가 있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죠? 그죠. 우선이 그래서 진짜 기술 되게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살이 달라.
살이 다르긴 하네요. 제가 직업이 도서관에서 청소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산을 많이 두고 가거든요. 그럼 안 찾아가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고장난 거 진짜 많고 금세 고장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는 우산은 금세 망가지는 거. 이런 생각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산 잊어버려도 뭐 별 이렇게 이러는데 근데 이런 우산은 정말 안 잊어버리고 아니 근데 튼튼하고 좋다. 아 난 이거 이 색깔이 마음에 들어. 내 스타일이야. 어 나 이런 색 좋아해요. 이거 하나 사가야겠다. 요거 진짜 저 요거 좋아요. 저도 이거 실제로 쓰고 있어서 똑같은 걸로. 아 나는 이거 우리 남편 주고 남편이 또 이런 걸 왜 사냐 싫다 그러면 아들 줄 거야. 과감하게 어 그래요 그러고 바로 아들에게. 저희가 여기 모션 이유가 여기 사라고 모션 게 아니고 아니에요. 저희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니 선물 드리려고 이거를 하나씩. 아 그래요? 네. 요거는 저희가 사드리는 거예요. 진짜요? 네. 어머 어떡해. 요거 저희가 하나씩 이제 이별 선물로 어떡해. 하나씩 네. 우산 선물해야 되니까 손녀딸 것만 이제 사주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어, 너무 예뻐요. 이거 사진 선물이라니까 더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감사해요.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저희 이별 선물이에요. 아, 선물 감사해요. 진짜 이게 근데 보통 대만 오시면은 과자나 이런 걸 선물로 많이 사주는데 근데 이렇게 너무 큰 선물을 받았네요. 이런 게 좀 안 알려져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아 근데 좋아요. 아 맞다. 대만에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우산이 한자가 헤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만 문화에서 우산을 선물하면 안 돼.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했지만 돈을 받아야 돼. 10원짜리 줘야 돼. 아 그래요? 아 그런 거예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답례품으로 우산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축하의 선물인데 여기서는 대려 또 그렇게 되는군요. 10원이 뭐야?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10원. 네. 아 1원 받았어요. 1원이요. 어, 감사해요. 그러면 선물 아니고 제가 판매한 거예요. 판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쁘네요. 잘했어요. 우리 예나가 좋아할까? 아, 그래? 안 좋아하면 우리 사기 치고 가면 돼. 근데 진짜 그 우산의 종류가 너무 많은 거가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이렇게 뭐 좀 한 거 색깔별로 약간 틀리게 해가지고 몇 개 없거든요. 전에 제가 무슨 선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서 아 양산을 고르는데 가지 수가 너무 없어가지고 세 가지에서 하나 골랐거든요. 근데 여기 두세 가지가 아니고 30가지도 막 넘는 것 같아. 어 색깔도 많고 디자인도 그렇고 어 아무튼 보니까 너무 많이 달라서 선택하기가 진짜 고민되고 엄청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가서 선물 주실 때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참 설명을 하고 여기에 그 우산에 대해서 오늘 들은 거 이 이야기를 하고서 드리면 받은 분도 굉장히 의미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받은 분한테 저도 500원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헤어지지 않으려면 파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재밌다.